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현지에서 돈이 필요할 때 생기는 환전 상황과 ATM 사용법에 대해 익혔습니다. 과제로 냈던 표현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직원이 1달러당 1,120원이라고 답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행객이 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영어로는 What is the exchange rate today? 두 번째 대화에서는 여행객이 고액권과 소액권을 섞어주시고요. 동전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환전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영어로는 How would you like your money? 마지막 대화에서는 직원이 한 $50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답하고 있으므로 빈칸 여행객의 말에는 달러로 하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라는 질문 영어로는 How much will that be in dollar? 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행 중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몸이 아플 때 방문하는 약국과 병원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약국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몸이 아파 약국을 찾은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약을 사는 상황에서는 어떤 키워드들이 쓰일까요?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볼까요? 약, medicine, medicine. 소화불량, 발음이 어렵습니다. 천천히 indigestion, indigestion. 해본 적 있어요? Have you? Have you? 복용하다, take, take. 얼마나 자주? How often? How often? 알, pill, pill. 봉지, packet, packet. 몇 번 할 때? 번, time, time. 후에? After, after. 식사, meal, meal. 바르다, apply, apply. 연고, ointment, ointment. 부작용, side effect, side effect. 졸린, drowsy, drowsy. 유의사항, precaution, precaution. 자, 본격적으로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Do you have medicines for indigestion? 당신은 약을 가지고 있나요? 소화불량을 위한 약사에게 소화불량에 좋은 약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밑줄 친 indigestion 자리에 headache 등의 다양한 증상을 넣어 변형시킬 수 있겠습니다. 말해볼게요. 약사님 혹시 소화불량에 좋은 약 있어요? Do you have medicine for indigestion? 다음 문장. Have you taken this medicine before? 당신은 이 약을 먹어본 적 있어요? 이 말은 약 복용 경험에 대해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약사가 되어 혼자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이 약 전에 드셔본 적 있어요? Have you taken this medicine before? 다음 문장. Take one packet 30 minutes after meals. 외국 약국과 달리 우리나라 약국에서는 한 번에 먹을 서로 다른 약을 한 봉지에 담아주는데요. 이를 패킷이라고 해요. 약사가 되어 말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씩 하루 세 번, 3일간 복용하세요. Take one pill three times a day for three days. 식사 30분 후 한 봉지 복용하세요. Take one packet 30 minutes after meals. 다음 문장, apply this ointment to the burn. 이 연고를 바르세요. 화상 입은 곳에 말해볼게요. 화상 입은 곳에 이 연고를 바르세요. Apply this ointment to the burn. 다음 문장은 환자가 약에 대해 물어볼 때 필요한 표현이에요. Are there side effects? 부작용 있어요? 약사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이 약 부작용 있어요? Are there side effects? 그럼 약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You may feel drowsy. 당신은 아마 졸릴 수 있어요. 약사가 되어 말해볼게요. 졸릴 수도 있어요. You may feel drowsy. 다음 문장. Are there any precautions? 약 복용에 있어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약사님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re there any precautions? 이번에는 약사가 되어 말해볼게요. Do not take it on empty stomach. 복용하지 마세요. 빈속에는. 빈속에는 먹지 마세요. Do not take it on an empty stomach. 혹은 You should not drink alcohol when you take it. 술 드시면 안 돼요. 약 복용할 때에는 약 복용 시 음주는 안 됩니다. You should not drink alcohol when you take it. 이번 파트에서는 병원을 방문해 볼게요.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증상, symptom, symptom. 고통, pain, pain, 통증, ache, ache, 아픈, hurt, hurt, 얼마나 오래, how long, how long, 무엇무엇을 듣다, listen to, listen to, 폐, long, long, 숨을 쉬다, take a breath, take a breath,
깊은, deep, deep, 체온 온도, temperature, temperature, 열, fever, fever, 휴식, rest, rest. 첫 번째 문장, what are your symptoms? 의사가 환자에게 증상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증상이 있나요? What are your symptoms? 다음처럼 답할 수 있어요. I have a headache. 두통이 있어요. ache가 아픔이란 뜻인데 이 ache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면 간단히 머리 통증, head pain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볼게요. 두통이 있어요. I have a headache. 밑줄 친 부분에는 다양한 증상을 넣어 변형시킬 수 있어요. 다음 문장, my back hurts. 등이 아파요. 이 등 자리에 다양한 신체 부위를 넣어 변형시킬 수 있어요. 말해볼게요. 등이 아파요. My back hurts. 그럼 의사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How long have you had the symptom?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나요? 그 증상을. 그런 증상이 있은 지 얼마나 됐어요? How long have you had the symptom? 다음 문장. Let me listen to your lungs. 들어볼게요. 당신의 폐소리를. 청진기로 숨소리 좀 들어볼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요. Take a deep breath. 깊은 숨을 쉬세요. 라고요. 의사가 되어 말해볼까요? 숨소리 좀 들어볼게요. 깊게 숨을 쉬세요. Let me listen to your lungs. Take a deep breath. 다음 문장. Let me take your temperature. 당신의 온도, 즉 체온을 재어볼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체온 좀 재어볼게요. Let me take your temperature. 다음 문장, you have a fever. 당신은 열을 가지고 있어요. 환자에게 말해볼게요. 열이 있네요. You have a fever. 다음 문장, are you taking any medications? 약을 복용 중인가요? 약을 처방하기 위해 복용 중인 약 확인을 위한 표현이죠.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나요? Are you taking any medications? 다음 문장, take medications and rest. 약을 복용하고 쉬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ome back next week for checkup.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확인을 위해. 혹시 증상이 나아졌는지 확인을 위해 의사쌤이 환자에게 언제 다시 오라고 말하는 표현이에요. 밑줄 친 부분에 this Thursday 등 다양한 확인 날짜를 넣어 변형시킬 수 있겠습니다. 말해볼게요. 확인차 다음 주에 다시 내원하세요. Come back next week for a checkup. 교재에는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표현들과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 표현법 등을 추가적으로 실어뒀으니 학습에 참고하세요. 다음 주에는 저와 함께 우체국으로 가볼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